저는 유럽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있을 계획이고요. 네, 아무튼 그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많이는 안 챙겨도 될것 같아요. 그냥 간단한 옷들, 간단한 뭐 화장품, 노트북, 그리고 뭐 중간에 핸드폰 안될때막 챙길 그 간단한 책, 얇은 책, 뭐 이게 답니다. 특별한 게 없어요. Well, I have to choose now which watch to bring. Look at this. This is, I think, the best look, but then it's not functional, so I can't bring it. I don't know which one to bring. 못난 고향에서 산 반지들이에요. 초커? 초커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져갈까? 오케이, 초커 하나. 또 발찌? 발찌도 챙길까요? 오케이. 다구나? 이걸로 가져갈게요. 하나씩만 챙기려고요. 제가 굉장히 저가 항공, 최저가 항공을 최저가로 타는 바람에 이렇게 캐리온을 들고 갈수 없는 비행도 몇개 있거든요. 아, 뭐 들고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막 엑스트라로 막 50불 내야 되고 이런 거라서 최대한 미니멀하게 가려고 합니다. 뭐 여행하는 중에 화장할 일은 사실 뭐 한 두세 번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챙겨가지는 않을 거예요. 뭐 어차피 많지도 않고 그냥 아이섀도우랑 아이라이너는 두 개 챙겨가려면 갈색을 빼고 이렇게 까만색이랑 파란색 이거랑 블러쉬 그리고 아이섀도우 립스틱은 3개가 아니라 두. 이 색깔도 이쁘긴 한데 탈락. 립스틱은 2개 가지고 갈 거야. 이 누드 톤이랑 그리고 새빨간색 가지고 갈 거고 화장품이랑 액세서리는 여기서 하나에 챙겼고 피부는 조금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선스크림만 챙겨갈 거예요. 이것만 진짜 열심히 바를 거고 뭐 다른 제품을 거기 숙소에서 제공한다면 그걸 써야겠죠. 제가 뭘 챙길 여유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끝. 옷을 한 5벌 가지고 갈 거고 그냥 빨간색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잠옷 이렇게 입고 이 가방 안에 다 넣어갈 생각입니다. 어차피 숙소에서 대충 다 제공할 것 같고요. 뭐 수건이나 아니면 뭐 세안용품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다 제공을 하니까 크게 많이 챙겨가진 않을 거예요. 옷도 사실 욕심 별로 없이 그냥 몇 가지만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노트북이랑 그냥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좀 특이한 상이 있다면은 제가 여행할 곳에 뭐 같이 협력하는 팀이 있거든요.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줄 그러니까 선물? 정말 간단한 정말 조그마한 그냥 수브니어 같은 기념품 같은 그런 건데 아무튼 5명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눠줄 것들 그리고 제 배지 저희 사원증 여기 이게 핀도 샀어요.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어떤 배지 같은 건 배지거든요. 핀인데 혹시나 여행하다가 좋은 사람 아니면 뭐 감사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려고요. 뭐 여행하다 보면은 막
도움을 얻을 때가 많은데 뭔가를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핀 두 개랑 마스크 하나 챙기고, 그리고 제가 가방이 이렇게 작잖아요. 그래서 여분 담을 때 챙길 에코백, 그리고 이거 아스마 포켓, 저 영상 찍고 찍을 거, 그리고 유로, 거기 현지 돈. 아,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막 뭐 막 제 트래블 플랜 다 적혀 있어요. 뭐 챙겨야 되는지,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, 동선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, 뭐 비행기 스케줄 얼마나 되는지, 가계부까지 여기 다 있고, 또 옷은 여기 있고, 그래서 항상 태극기 챙기거든요. 그냥 이렇게 꽂고 다녀도, 다니는 그런 기분이 좋으니까, 입고 나서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때 짐이 또 불어날 수가 있잖아요.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오래되고 헌 옷들, 버려도 미련이 없는 그런 옷들을 가져가서 입고, 그리고 가방이 너무 미어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, 아, 이 옷을 버리면 되겠다 하는 옷들,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챙기고 있습니다. 아, 또 특이사항이 제가 애기 과외를 하거든요. 그래서 과외할 책 매직 트리 하우스 두권 챙기고, 어떻게 뭐 여행 중에 뭐한 시간 할애할 수 있으니까 이거랑, 아, 그리고 한복 치마를 제가 항상 한 번씩 챙기는데, 이번에 제가 이 가방에 들어갈지가 관건이네요. 그래서 들어간다면 하나 챙길 거고, 아니면은 스킵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. 충전기랑 돼지코. 어머머, 챙겨둘 게 생각보다 자잘한 게 아니네요. 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막 충전기 같은 거, 이런 것들, 충전기나 이런 거는 좀 앞쪽에, 여권이랑 충전기, 그리고 뭐 렌즈, 칫솔, 찹스틱, 이런 급한 것들, 이런 거는 다 앞쪽에 챙기고요. 나중에 입을 옷들은 제일 밑에 챙기고, 이런 식이겠죠. 돼지코. 돼지코 중요하죠. 유럽에는 사실 한국 거랑 똑같아서 돼지코를 챙길 필요가 없겠네요. 저는 조금 그 일하는 노트북이 미국 거라서 유로 챙기고, 지갑도 사실 좀 비울 거예요. 그냥 딱 필요한 카드 하나? 그외 모든 카드는 다 여기 두고 갈 거고요.